이 시각에도 해외에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분야 최고 권위자가 회의 도중에 애정 행각을 벌이고 영국 의회에선 로봇이 국회의원의 질의를 받고 답을 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화상학술 회의 화면에 갑자기 등장한 파란 옷차림의 한 여성. 회의 참가자인 교수를 껴안고 볼 뽀뽀까지 합니다. 당황한 교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방송 중임을 알리자 여성은 황급히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영상 속 교수는 중국 대학 교수로는 유일하게 미국 국립공학 아카데미 회원이자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이끄는 64살 팡다이닝 교수. 여성은 박사 연구원인데 두 사람 모두 기혼이어서 불륜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베이징 공대는 현재 조사 중이라며 결과는 적당한 때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은 단발머리에 멜빵 바지 차림의 여성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대답합니다. I am and depend on computer programs and algorithms. Although not alive, I can still create art. 좌우로 머리를 움직이고 눈을 깜빡이며 입술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로봇 팔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인간형 로봇 에이다입니다. 예술 분야 산업에서 새 기술들의 영향을 토의하는 영국 의회 청문회에 로봇으로 처음 출석해 증언한 겁니다. 청문회 중간에 에이다가 먹통이 되자 개발자가 선글라스를 끼워주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Excuse me. It's big. Starts rough again. It's just, can I reset her? Is that okay? Yes, I don't. I... 2019년 완성된 에이다는 첫 해부터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전시회를 열고 지난해엔 런던에서 올해는 베네치아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